0부터 2파이에서 이거의 그래프의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변곡점의 좌표는 2개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다 변곡점은 아니래, 지금 이제. 2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부호가 바뀌어지면서 0일 때 그게 변곡점이야. 일단은 2개 도함수를 먼저 찾아줘야 되지. f'x는 이 x는 그대로 있고 sin x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더해주라 했으니까 sin 미분하면 cos. 자, 한번 더 미분. 이 x는 그대로 있고 sin x 더하기 cos 요거는 그대로 쓰라 했지. 요거 미분한 거를 더해주는 거야. sin 미분하면 cos x, cos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이게 2개 더. 그럼 sin은 없어지고 2 코사인이니까 2, 2의 x승 코사인 x다. 이거는 항상 양수니까 부호하고 아무 관계 없지. 요놈이 결정한다. 요놈이 코사인 x. 자, 코사인 x는 요거 0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코사인 x 좌표지. 코사인은 x 좌표가 0 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요 점은 봐. x 좌표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면서 0이 됐지. 부호 바뀌니까 요 점과 요 점은 둘다 변곡점이야.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변곡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는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3파이 콤마 이렇게 두 개라. 자, 변곡점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좌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지금 사인 90도는 1. 그럼 2의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여기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분의 3파이. 요게 이제 변곡점의 좌표. 정리 됐나? 너무 쉽다, 그래? 자, 0에서 2파이에서 0부터 2파이에서 함수 fx는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코사인 x. 함수 fx는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여기에서 급소다. 일단 극대극소를 묻고 위로 꼴로 2개 도함수를 묻고 있으니까 일단 2개 도함수까지는 구해놔야죠. 자, 그래서 먼저 f'x 모르면 그냥 하다가 헷갈린다 그러면 꽃미분 하면 돼. 꽃미분. 이거는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때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를 그대로 쓰고 미분한 걸 이때는 빼라고 했다.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을 빼니까 플러스 사인 미분한 거를 빼라고 했다. 자, 한번더 미분. 요게 마이너스 되니 요 마이너스 없어지겠지.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는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빼야 돼.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빼니까 플러스 사인 x. 그럼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이제 코사인이 없어지네. 그럼 2, 2의 마이너스 x, sin x다. 요게 2개 도함수. 자, 먼저 도함수에서, 극값은 도함수에서 구하는 거다, 이제. 4분의 3파이에서 극소다. 자, 잘 봐라. 4분의 3파이에서 극소다. 그리고 2개 도함수도 딱 구해져 있네.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f'a가 0이고, f2'a가 양수가 됩니다. 극소인 거예요, 그냥. 양수는 항상 요걸 해 보라 했지. 부호 볼 때는 2개 도함수 부호 볼 때는 양수는 요거, 음수는 요거 보라 했다. f'a가 0이고 f2'a가 음수가 되면 요때는 극대가 됩니다. 요때는 극대다. 그래서 2개 도함수는 언제 쓰면 편하냐면 특히 이런 삼각함수에서 쓰면 좀 편해. 2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때. 그럼 4분의 3파이에서 극소가 된다는 말은 4분의 3파이에서 먼저 0이 되는 거 확인해야 돼. 4분의 3파이에서 0이 되는 거
이거 0되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게 맞나 틀렸나 보는 거죠. 그럼 4분의 3파이 집어넣어. 0이 되는지. 여기는 양수니까 됐고.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는, 4분의 3파이는 여기지, 여기. 45도 되는. 그리고 2, 4분의 가리던데. 45도 되면 사인, 코사인 값은 똑같은데,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 음수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0 될거지. 요건 됐다, 그래? 이때, 여기에 또 4분의 3파이 집어넣어. 이까지는 집어넣으면 양수.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2, 4분의 각이 있으니까 양수. 양수니까, 요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극소다. 그 기억은 없는 거지. 지금은 요렇게 하는 게 편해. 2개도 함수가 다 구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 2연. 여기서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f2'x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잖아, 0보다 크면. 그러면 아래로 볼록. f2'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위로 볼록. 오목 볼록은 이렇게. 자, 2'은 요건데, 요 보는, 요거는 양수니까 요 놈이 결정하는 거지. 그럼 1, 2, 4분면에 때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요건 1, 2, 4분면이지. 위로 볼록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 양수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자, 변곡점은 요거 0 되는 값이지. 자, y 좌표가 0 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잖아.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몇대겠네, 몇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졌지, y 좌표가. 요 0 되는데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변곡점이지. 변곡점의 좌표는 파이 콤마. 그다음 여기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x 좌표.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파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는 2의 파이승 분의 1이니까 맞는 거죠. 이것은 201. 곡선 이것의 변곡점을 A라고. 곡선 이것의 변곡점을 A라고. A에서 접하는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이거라고 할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라는 거는 이제 많이 봤지, 그제? 결국 변곡점에서 접선 구하라 이 말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로 답만 처리하라. 뒤에 거 그런 뜻이야. 자, 변곡점부터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부터 해야 되네. 자,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x 그대로 쓰고 미분한 거를 빼라고 했지. 이렇게 여기 한번 미분. 한번 더 미분. 2에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빼라고 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2에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변곡점은 요거 0 되는데 좌우에서 그거 바뀌지. 변곡점은 2, 2를 요게 집어넣으면 2, 2에 마이너스 2서. 요게 변곡점. 요 점이 A가 됩니다. 자,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변곡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었던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직선이 x, y축과 만나는 점과 요 삼각형이 넓이 구하라. 그게 답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이네.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자, 기울기는 요 식에서 찾아야 돼. 요 식에서. 언제 x좌표가 2인 점에서. 이랬죠.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돼. 요거는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서. 마이너스 2에 자, 그래서 그 직선식을 구하니까 y-2e의 마이너스 2선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의 제곱 x-x1 요게 이제 직선식이다. 요 직선이 xy축과 만난 점 찾아야 되지. 그게 b하고 c죠. 요게 하나가 b고 하나가 c가 돼. 이때 삼각형 obc 요건 넓히고 절표만 구하면 돼. x절표가 자, 먼저 x에 0 넣자, x에. 자, x에 0 넣으면
y는 자, 여기 영지 번호는 2의 제곱. 자,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이런데 여기 봐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다음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4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양수다, 양수. 자, 여기. 요게 4의 마이너스 2제곱. X, 아, X의 영지번호 Y죠. 요게 4의 마이너스 2제곱. 이제 Y의 0 넣을 거다. 여기 0 넣었으면 X 구하면 그게 X 절편이지. 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까지 약분했습니다. 남는 게 X 마이너스 2가 2가 되니까 X는 4가 되겠지. 요 X는 4가 됩니다. 요때 요거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4 곱하기, 요거는 2의 제곱분의 4가 되지. 2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 여기 2가 되면 2의 제곱분의 8이다. 요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변곡점을 구하고, 그 변곡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요 도함수에다가 x의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은 요게 길이.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러한 직선식을 요렇게 구한 다음에 x절편 찾고 y절편을 찾아주면 삼각형 넓이를 봅니다. 됐대. 그다음 202. 자,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 함수가 급소인 점을 a라고 했어요. 이 함수가 급소인 점을. 극대 급소니까 또 미분하자. f'x는 요거는 꽃미분이지, 꽃미분. x하고 lnx의 제곱, 요 꽃미분. x 미분하면 1 ln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lnx 제곱 미분하는 거야. lnx의 제곱은 fx의 제곱이지. 그럼 2fx f'x. 2 lnx f'x. lnx를 미분. 그럼 x 이렇게 약분되네, 그제? 정리하면, lnx의 제곱, 자, 요거 약분하면 2 lnx. lnx의 제곱, 2 lnx. 극소인 점을 찾아야 돼. 극소인 점을 A라고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B시라 할때 똑같이 역시 그런 식으로 넓이 찾을 거야. 그럼 이것도 변곡점 찾아야 되네. 한번더 미분해야 되겠지. 변곡점 찾기 위해서 한번더 미분하자. LNX의 제곱 먼저 미분하면 FX의 제곱이지. 그럼 EFX. F'X 속미분. 더하기 정리 좀 할게. x분의 2를 묶어주면 ln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lnx 더하기 1. 자, 지금 또 2개 도함수가 있으니까 2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소인 점을 찾는 게 편하겠지. 요거 0 되는 거 찾아야 돼. 0 되는 거. 자, 그럼 lnx를 묶어주면 ln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요게 0 되는 거 찾아요. 그럼 LNX가 0이 되거나 LN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X가 1이 되죠. 요건 X가 2의 마이너스 2성입니다. X가 2의 마이너스. 자,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먼저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요건 0이니까 요건 1이 되고 1이 되니까 양수지. 1을 넣으니까 2개 도함수가 양수가 됐다는 말은 요 그래프에서 보니까 극소네, 극소. 지금 극소인 점을 A라 했으니까 바로 X가 1일 때 극소가. 그래서 A점 찾아졌네. X가 1일 때. 자, F가 1을 넣어야지. 함수 값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ln1이 0이니까 1,0이 바로 A점. A점 구했다. 자, 이제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죠.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인데 요게 1,0이니까 x에 1을 요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X에 1을 집어넣으면 그게 기울기예요. 1 집어넣고. LN 1은 다 0이니까 0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기울기는 0이다. 2번 하면 LNX 되고 X 곱하기 2 LNX X분 곱하기 2 LNX 한번 더 물어보면 2 LNX X분 곱하기 2번 X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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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X 이게 마이너스 2승식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승식.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일단 극대. 이제 A 구했지. 그다음에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변곡점 찾으세요. 변곡점. 자, 지금 x는 로그니까 요 x는 무조건 양수에 있으면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건 양수네. 요게 0이 되는 고 x 값이 2에 마이너스 있어. 2 보면 1인데. 그래서 변곡점을 구해주면 x가 2분의 1. x가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더라. 2에 마이너스 1승이면 요거는 2분의 1. 요게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이니까 1. 2분의 1, 이건 요게 변곡점. 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요식에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이제 요게 2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지. 요게 기울기.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y 마이너스 y1 이퀄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요 직선에서 xy 절편 똑같은 식으로 구하면 되지. xy 절편을 구하고, 그 다음에 a는 요 점. 자, 이제 보. a.1, 0, 여기. a.1, 0. x에 0 넣자. 그럼 여기 2분의 1. 그럼 2분의 2가 되지. y는 요건 2분의 2가 돼. y에 0 넣자. 그럼 2분의 1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는 2분. x도 2분. x도 2분입니다. 요거는 1보다 큰 수가 1보다 작은 수다. 분모가 2가 뭔데 2가? 2가 약 얼마? 파이는 3.14 이런 수다. 그지? 2는 2.7 되는 그런 수야. 2.7 뭐 알아놔야 돼. 2.7이 이렇게 돼. 그럼 요게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더 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수야. 2분의 2는 어디냐면 요게 1이니까 2분의 여기. 요게 2분입니다. 그럼 무슨 삼각형?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요 삼각형.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자, 밑변은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분의 2니까 1-2분의 1. 요게 밑변. 그럼 높이는 요거다. 그죠? 높이도 2분의 2다. 해서 요만큼이 넓이. 203. 변곡점을 가질 때, 자, 먼저, f'x는 ax 더하기 3 cosine x 더하기 1. 그 다음에 f2'은 a 마이너스 3 코사인 x. 요거는 주의해야 돼. 잘 틀리기 쉽다. 아깝게 틀리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돼. 그럼 이거 0되는 x 값이 존재하면 되죠.
0대는 x값이 존재해. 0대는 x값이 존재해. 그럼 sin x를 하면 3분의 1이에요.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돼. 그런데 봐. 자, sin 값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죠. sin 그래프. 요런 식으로 되겠는데.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죠. 예를 들어서 3분의 a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런 x가 있다 없다. 이 만족되는 x가 없잖아. 3분의 a가 이렇게 되면 없어, 그지? 3분의 a가 이거하고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면 요런 x일 때 변곡점이 된다. 2개 도함수를 0으로 하는 값이 존재해야 돼. 요걸 0인 x값이 근이 존재해야 돼. 이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는 조건은 그거 푸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수원이야, 수원. 이적 문제야. 수원 문제. 요거는 sin x에 대해서는 sin x는 3분의 a. 이것이 근을 가져야 돼. sin x는 이렇게 생겼고 3분의 1은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교점에서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 이것도 근은 있지. 근은 있잖아. 근은 있는데 이거의 좌우에서가 부호가 안 바뀌었지. 요거는 아래 있고 요거는 위에 있으니 요거는 요점에서 요 좌우에서 요거의 부호가 바뀌었지.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누가 A가 크면 이건 양수고 3 sin x가 크면 음수잖아요, 그제? 바로 요 직선하고 요 요걸 비교해 보면 하나는 요거는 파란색이 밑에 있고 요거는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진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보라색이잖아. 파란색이 항상 밑에 있거나 같거나 밑에 있지. 이 부호가 음도 되고 양도 되고 이런 게안 생겨요. 그래서 요게 보라색은 안 되는 거예요. 교점은 있지. 변곡점은 2개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변곡점이 아니라 있지, 그지?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즉, A가 큰 쪽이 있어야 되고, 3, sin x, 요게 큰 쪽이 있어야 돼. 요 놈이 클 때도 있어야 되고, 요 놈이 더클 때도 있어야 돼. 그 말은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야 돼, 사이. 그래야 녹색이 위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위일 수도 있고.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너가 이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요거는 항상 양이잖아요. 봐라, 파란색보다는 녹색이 항상 위에 있지. 사인보다는 3분의 2가 위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봐. 3분의 2가 위에 있다는 뜻은, 한쪽이 요거보다는 요게 항상 크거나 같잖아. 클 때도 있어야 되고, 작을 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쪽에 있는 요것도 안 되는 거야. 그는 있지. 녹색같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요 3분의 a, 요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요렇게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 됩니다. 뭘 주의하라는 거냐면, 요 3에 등호가 붙으면 안 돼. 3에 등호가 붙으면 안 돼. 3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3 집어넣어. 3 마이너스 3 sin x. 3을 묶어주면 1 마이너스 sin x. 1 마이너스 4는 항상 0보다 크거나 0은 될 수 있는데 항상 이 0보다 크거나 같게만 됩니다. 크거나 같게. 0보다 더 커도 큰 것도 있어야 되고 작은 것도 있어야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그런 점이 생기는데 3이 돼버리면 안 된다. 자, 다르게 또 하나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쪽으로 내가 확신해 놔야 돼. 자, 다르게 하나 더 보면 자, sin x가 3분의 1. 자, 그럼 봐. sin x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하면 x가 있어 없어? 없지. sin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sin x가 2분의 1 그러면 x가 있어 없어? 있지. 6분의 파이 정도. 근데 sin x가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 방정식이 근을 가지려면 요 수가 3이 되면 안 돼. 이 수가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3분의 A라는 수가 3분의 A라는 수가 3 이런 게 되면 안 돼.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러니까 등호가 붙을 수도 있는데 등호가 붙어버리면 아까 전에 그 말이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 되면 3이 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경우는 항상 양수만 됩니다. 0은 내기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진다는 거, 등호가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선생님 주의하시오. 이렇게 버리면 잘 틀려. 그나마 이제 여기 이렇게 틀리면 그나마 공부 좀 하는 사람. 그잘안 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답 건수도 못 해요. 주의.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개형 그려야지. 지금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자, 우리 수2까지 해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 뭘더 따져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뭘더 따져야 된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자,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 이거는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네.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똑같잖아. 원래 식하고 똑같잖아. 그런 식들은 다 Y축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것도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식이 안 변하지 그런 식들은 다 y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이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를 알면 뭐냐면 y축에 대해서 한쪽만 알으면 한쪽만. 저쪽은 그거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거는 빨리 대칭성부터 잡아놓고 해야 내가 조사할 게 줄어들어요 요거를 딱 보자마자 원점 대칭이네. 요거부터 알아봐. 자, 지금 이 문제 푸는 데에서는 할게 없지만 원점 대칭.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x 이렇지.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더하기 사인 x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원점 대칭.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제일 처음에 있던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부호가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데 그대로 되면 y축 대칭. 대칭성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이걸 보고, 대칭이네. 그런 거 바로 알아볼 수 있어. 됐지? 자, 그럼 이제 대칭인 거를 찾아놨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무조건 미분부터 해요. 요거 미분. E의 fx는. E는 그대로지, 그대로. 그대로 쓰는데, x가 아니고 fx니까, 마이너스 2x를 뽑으시면 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 E의 마이너스 x의 x, 이렇게. 자, 도함수는 왜 구했는데, 도함수는 뭐 때문에 구했어? 미분은 왜 미분했는데? 부호조사하느라 부호. 도함수나 이계 도함수나 딴거 보는 게 아니고 부호 보는 거예요. 도함수도 그렇고 이계 도함수도 그렇고. 자, 인마는 항상 음수지. 지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도 헷갈리지 말고 마이너스는 분의 1 이런 뜻이야, 그게. 항상 음수니까 x가 양수면 요거는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가 돼. 즉 x가 양이 0보다 크면 감소라고. 0보다 작을 때는 증가를 하는 요런 거래. 요게 기준이 0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아, 이쪽과 이쪽은 똑같네,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은 똑같네, 이게. 0일 때 값이 제일 크면서 극대이면서 최대가 됩니다. 0 집어넣어봐. 2의 0승은 1이네, 1. 이게 0,1이네. 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디까지를 알 수가 있냐면, 0,1에서 그래프는 일단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계속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정근선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돼. 수2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초월함수들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줘.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봐. 이 식은 e의 x제곱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e의 x제곱 분의 1. 자, e의 x제곱 분의 1, 여기서 x가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보는 건 요거 조사해 줍니다. x가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되나를 조사해주면 0이 된다는 거 알겠지?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면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 그래프가.
그래프가 감소를 하는데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선선으로 타고 이렇게 가. 0으로 하나씩 나가야 돼. 이쪽은 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거의 그래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X축이 이렇게 있다면 계속 내려가도록 그리겠지, 그치? 이쪽은 감소한다. 이거를 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 이걸 한 사람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 그럼 봐, 우리 찾는 게, 아, 지금은 그래프 개형만 그리는 건데. 그럼 실제 문제는 그래프 개형 그리시오. 이렇게 안 돼. 어떻게 되느냐 하면, e의 마이너스 x 제곱이 꼴 k. 이것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걸 봐. 이렇게 그래프를 똑바로 잘 그려놓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두 개잖아. K가.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이렇게 잘 쓰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래프를 이렇게 봐. 두 개의 실근을 계속 두 개네.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틀렸어. 알겠지? 이거 잘 파악해야 돼.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 이게 만약에 내가 대칭승을 몰라서 그럼 왼쪽도 어떻게 되나 또 조사해야 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다 조사해야 돼. 그런데 대칭승을 알아놨기 때문에 왼쪽은 따로 내가 조사를 안 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지금부터 계속 그래프 그리기야. 2번. 미분해주면 1 더하기 코사인 X.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계속 점검해, 점검. 계속 점검해. 0부터 2파이까지지. 자, 일단 0일 때는 뭔데? 여기 0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 출발이 되지. 그 다음 2파이, 코사인, 사인 2파이는 또 0이니까 2파이. 2파이, 2파이니까 2파이, 2파이, 여기. 여기서까지 계속 증감해요. 그것도 증감하는데, 이게 어떻게 증가를 할까? 그거는 모르겠다, 그지? 자, 증가를 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게 2개 도함수. 그럼 이건 2개 도함수를 참고랑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사인 x지.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는 요게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가 되겠지. 요 파이가 있네, 파이. 자, 파이 또 집어넣어. 파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파이, 또 파이네. 파이, 파이인 요 점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0부터 파이까지는 2개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려. 증가를 하긴 하는데 위로 볼려. 아, 그럼 이쪽은 이렇게.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요게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아래를 볼래. 이런 식으로. 0부터 파이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위로 볼래.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아래를 볼래. 여기 2번. 되고 닫힌 구간에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하라고? 그래프. 최대, 최소 다 그래프야.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리려면 무조건 미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2x 요게 0보다 크면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 나머지는 감소하는 구간. 요게 0보다 크면 증가. 나머지는 감소. 0보다 큰 거 찾자. EX가 1보다 크면 되네. 1은 뭔데? E의 0승이지. 즉, X가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크면 증가고, 그럼 0보다 작은 데서는 감소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0은. 0보다 크면 증가고 0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0에서 극소가 되면서 최소가 됩니다. 이제 범위 찾자. 마이너스 3에서 1이지.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1은 이쪽에 있다. 자, 여기서 이까지만 보라. 최소값은 결정이 되는 F0이라. 이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집은 2의 0승 빼기 1입니다. 최소값은 2.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되네. 이건 수트에서 많이 했지. 마이너스 3일 때하고 1일 때를 비교해서 더 큰 놈이 최소가 돼야 돼. 이게 더 위에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을 여기 집어넣자. 2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돼.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요거 다시 뜯을게. 3 더하기 2의 3승분은 1 요거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아까 2가 뭐라 했나? 2.7 했다, 그지? 2.7. 3에다가 2.7분의 1을 더했고, 요건 2.7에다가 1을 뺐으니까 위에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게 더 커.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 이거는 왜 그러면, 아까 같이 극한 같은 거 안 해보는데요. 이건 할 필요 없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저 끝에 가는 기값은 알 필요가 없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극값 같은 것을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206.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 자, 거기에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에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우리 수트 하면서 이런 거 기억나지? 요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 기억난다, 그게? 그거 할 때 요즘은 좌표를 잡아서 하듯이 지금도 똑같은 거야. 요 전비의 좌표를 a, 자, b는 요 곱선 계점이지. 2에 마이너스 a. 이렇게. a, 2에 마이너스 a. 저기 요렇게 써요. 그럼 a, 콤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가 있잖아. 여기서 요까지. 그 가로 길이는 얼마가 돼? 2a가 돼. 세로 길이는 요거 y좌표인 2에 마이너스 a 해서 이 식이 바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리고 a는 0보다 큰 데서 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요 점이 요 안에서 찍겠습니다. 요거 보실게. 2에 마이너스 a 곱하기 a 이런 식이다. 이거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2분이에요.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A. A는 그대로 쓰고 미분한 거를 빼주면 돼. 그럼 이거는 항상 음수잖아, 음수. 그럼 A가 1보다 크면 요게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가 되겠지. 1보다 크면 음수, 1보다 크면 감소, 1보다 작으면 증가. 그럼 1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겠다. 0보다 큰 쪽에서 봐. 그래서 F1이 바로 최대값이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해 주게 되죠. 그럼 1 집어넣으면 2분의 2가 돼. 2분의 2. 그 최대값이 A가 1일 때 2분의 2. 그게 최대값이 돼. 요 1 집어넣는 거. 207.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실근 구하라 안 했다. 그지? 근 구하라 안 했다. 뭐 구하라 했다고? 개수 구하라 했다. 개수. 자,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프 값을. 다 봐. 다 그래프지, 지금. 그지? 지금부터 다 그래프로, 모든 걸 그래프로 보라. 그럼 요거는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 요 방정식을 풀 거예요.
좌변을 우리가 fx라고 하면 이 fx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고 이거는 그게 바로 실거는 개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또 미분 ex-2의-x 미분했다. 미분은 왜 할까 했나? 미분은 구호 알아보려고 한 거야. 이건 딴 목적이 아니고 구호를 알아보는 거야. 요거는 ex 빼기 ex 분의 1이지. 통분할게. 분모를 요걸 1로 보면 요건 ex의 제곱. 분모분들 ex 뽑겠지. 왜? 이거하고 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ex의 ex 제곱 빼기 1이니까 ex 마이너스 1 ex 플러스 1. 이게 이제 구호를 알아보려니까 이렇게 전체 자꾸 곱으로 표현해. 양수는 인마가 결정하는 거지. e의 x승이 1보다 크면 요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야. 즉 x가 요건 e의 0승이니까 0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 0보다 큰 데서는 증가고 0에서는 감소니까 0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돼. 0일 때 값을 알아보자. 여기 0 집어넣으면 e의 0승은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니까 0,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0,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요거 두 개 자리만 바뀌지 그대로 지식이 y축 대칭이야. 여기에 대해 대칭이 돼. 요게 극소이면서 마이너스 여기에 대해 대칭이야. 와이축 배칭이다, 그지? x에 마이너스 x는도 똑같으니까. 그럼 0일 때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증가해야 돼, 증가. 아까 했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바다가 무슨 정근선을 있어서 이렇게 타고 가버리니, 항상 도사리. 그래서 여기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게. 오른쪽 저 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를 알아보면. 요거 다시 쓸게. ex 더하기 ex승 분의 1 빼기 4. 이렇죠.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네요. 이게 0이라는 거 알겠지?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이거 무한대. 빼기 4. 아, 무한대네. 이쪽은 그대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 이때, x가고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됩니다. 이거는 개수가 2개다. 이것이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자, 방정식은 이렇게 하면 좋다. 2루트 x 마이너스 x는 a, 이렇게. 이쪽을 a, 이쪽은 a가 없는 거. 그러면, 요거를 fx라고 두고, 그거를 y 꼴 a, 이거하고의 교점이 근이 되는 거야, 교점. 교점은 x좌표가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실근을 갖지 않을 때, 교점이 없으려면 요 A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건지 그거 찾는 거야. 그걸 찾기 위해서 요 방정식, 요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준 거야. 이것도 역시 그래프 그려. f'x는 요거 미분하면, 요게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지. 그럼 루트 x분의 1이 되겠네. 위에 2가 더 뽑혀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이 식을 봐. 빨리 잘 처리해야 돼. 아까 우리 ex, -em, 이것도 아까 2번에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처리하는 거 해봤지. 이렇게 있으면 구호를 알 수가 없어. 항상 구호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가 인수분해 되는 그 꼽의 모양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통분, 루트 x에 1 빼기 또 루트 x. 이렇게 하면, 요거는 항상 양수잖아, 양수. 분자가 0보다 클 때 여기에 증가하는 구간이 돼. 분자 부분이 0보다 클 때 증가한 거. 그럼 루트 x가 1보다 작으면 되니까 x가 1보다 작으면 돼. 0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0보다는. 요 범위에 1 때는 증가한 거. 0부터 1까지는 증가하다가 1부터는 다시 감소하니까 일단 이런 모양이 되면서 요 끝값을 갖는 부분이 1이 돼. 1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감소. 됐죠? 증가가.
자, 이제는 자, 0일 때 0부터니까 0일 때는 0집어넣으면 돼요. 0집어넣으면 0이지요. 여기 0,0이에요. 자, 그럼 보면 0,0이고 그다음 1일 때를 보면 요 1집어넣어봐. 2 빼기 1이니까 1,1이에요. 여기 1,1. 요까지는 요렇게 일단 증가해요. 증가를 하다가 1을 지나서부터 다시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할 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감소하는지 이렇게 이런 걸 알아봐요. 자, 그 말은 오른쪽으로 하나씩 갈때 어떻게 되나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요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모르지. 그래서 요때 이게 뭐가 되는가 그거를 하는 방법을 잘 봐야 돼. 자, 봐라. 2 루트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2 루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지. x y 꼴 x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빼는 거잖아.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자 이거는 루트 x니까 이렇게 작가겠지.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증가. 그런데 직선은 이렇게 증가.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봐. 여기서 이거를 빼봐. 자꾸 차이는 커지지. 근데 파란색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위에 그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니까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되는데 그 음수의 절대까지 자꾸 커지는 거야.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 알겠지? 계속 차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간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오른쪽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 이게 이거의 그래프. 교점이 얻기 위해서는 y 꼴 a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아까 여기 y 좌표가 1이었지, 1. 자, 그래서 요 a 값이 1보다 커버리면 된다는 거 알죠? a 값이 1보다 커버리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이것과 이것 알겠죠? 그럼 209. 자,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좌변을 fx라고 두고 y 꼴 k하고 이 교점 찾는 거야. 자, 좌변을 fx라고 두고 자, y 꼴 k하고 이 교점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보. 자, 이 그래프는 복잡해. 식은 별로 안 복잡한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분모에 0 되는 거죠. 0에서 2함수는 정의 안 되지. x 이꼴 0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래프가 0에서 끊어져 버린다. 끊어지는 그래프일 때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거 잘 보자. 일단은 미분해야 돼. 일단은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3. 자, 이거는 부호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항상 동분 x제곱에 3x4제곱 빼기 3. 3을 묶어주면 x4제곱 빼기 1이니까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즉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여기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이거는 양수니까 부호하고는 관계없지. 요놈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아, 요것도 양수니까 부호 결정할 겁니다. 부호는 요 부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럼 이거는 봐, 요것만 있는 거랑 같은 말이지. 부호만 보는 거야, 지금. 요것만 있는 거하고 같아. 그럼 2차, 도함수가 이렇게 2차식하고 똑같네.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요 놈이 마이너스 6이고 요 놈이 1이 되는 우리 3상수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프가 아니다. 그래프가 이건 그래프가 아니고 증감만 이렇게 된다. 증감만 그래프가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 즉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 1까지는 감소 1부터는 증가 크는 게 요 도함수 뜻이죠. 근데 이 그래프는 0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0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y축이 어딘가 있으면 한쪽만 보면 되네. 그치? x가 양수인 쪽만 보면 되네. 엑스가 양수 이쪽만 보면 되네. 엑스가 양수 이쪽. 원점 대칭. 엑스가 와이프 한쪽만 보면 돼. 왜? 저쪽은 대칭이 돼 있어. 이해됐지? 한쪽만 본다. 요것만 본다. 그럼 오른쪽만 보면 0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 있지. 0에서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0에서 연결되는데. 0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뭘 알아봐야 돼? 0에서 우극한을 알아봅니다. 우극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좌극한을 알 필요 없다. 그게 우극한만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x분의 3에서 더디미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0일 때 어떤 상황이 오니까 0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0으로 가니까 이거는 0이 돼서 없어질 거고 요게 양수형이지. 양수 0, 0분의 3은 무한대인데 이게 양수니까 양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의 오른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가. 그 다음에 1일 때 값을 알아보자. 극소값. 자, 여기 1 집어넣어봐. 2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야. 1,4가 극소가 돼. 요렇게 되는데 0보다 바로 오른쪽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 0보다 바로 오른쪽. 이렇게 4가 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면 또 어떻게 되나를 알아봐요. x3제곱 플러스 x분의 3은, 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나를 알아봐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연결되거든요. 결국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한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림 형태하겠지? 정근선이 돼서 쭉 내려오다가 4에서 다시 극소가 되면서 또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 밑에는 어떻게 돼?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근선 타고 올라오다가 조금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렵지. 어려우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정리해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조금 모아가지고 한번 더 정리할 건데 일단은 그 부분적으로 나온 209번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아 분모에 연되는 게 있을 때 처리 어떻게 한다 그런 거 항상 대칭성 살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왼쪽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그대로 대칭되도록 그리기. 자, 이제 문제가 y 골 k 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요 k 값은 4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된다.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어디를 모르겠네. 이건 알겠지. 그리고 정거선 이거 이해되나. 전체적으로 모르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다. 왼쪽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fx 요거를 x3제곱 더하기 x분의 3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 뒷중을 끝까지 해, 끝까지 그래야 끝까지 알아들어. 하다가 이래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알아들어. 일단 미분 해야지.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3. 자, 미분한 거는 우리가 부호조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냥 항상 곱으로. 분수 같으면 이렇게 통분.
여기 3을 묶어내버리자. 3을 묶어내면 요게 1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빼기 1이죠.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빼기 1은, x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더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자, 도함수는 부어보는 거랬다. 양수. 양수. 이거 다 필요 없네, 그지? 결국은 이 부호를 결정하는 건 요놈이 같아요. 요게 도함수와 같은 거. 그럼 숫하고 똑같네. 요게 2분에서 2차니까 원래는 3차인데 최고차기 양수. 양수니까 이제 그래프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감이 됩니다. 정감. 그래프가 이렇단 말이 아니고, 마이너스 1, 1이 극대가 되면서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 사이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고, 0에서는 불연속이야, 0에서. 그래서 0에서 그래프가 끊어져요. 근데 원점 대칭의 형태라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 y축에 대해서 오른쪽만 보죠, 오른쪽. 0에서는 정의 안 된다 했다. 그러니까 0에서는 그래프가 값을 가지면 안 돼. 0의 오른쪽인데, 1에서 극소가 되지. 요게 원점이잖아. 요게 y축. 그럼 1, 해보니까 4였잖아. 일단 1,4 요게 극소가 되면서 일단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요. 이 오른쪽은 한없이 올라가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가요. x3제곱 플러스 x분의 3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알아보니까 이거는 0이 되고 무한대가 되는 이거는 무한대지. 그 말은 오른쪽 끝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무한대로 가요. 0에서 끊어질 때는 항상 0의 오른쪽이, 바로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봐야 이 왼쪽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터 x가 0 플러스 y축이 돼서 바로 오른쪽 부분 보는 거니까. 요럴 때, x3제곱 더하기 x분의 3은,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0. 0분의 3이니까 이게 무한대잖아. 근데 요게 양수니까 양수분의 3, 양수 0분의 3은 양의 무한대지. 아, 0의 바로 오른쪽에서는 자위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왼쪽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는, 여기에 극대가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y 골 k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 k가 4보다는 크거나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그래서, 여기. 됐지? 두 곡선, 이거하고, 이게, 이거하고, 만나지 않을 때 양수의 값이 범위를 구하라. 이게 안 만나야 돼. 두 곡선, 이거하고, 이 직선이. 양수에이다, 양수에. 자, 그러면, 자,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y 꼴 x가 있어요. 자, e의 x선과 ln x는 서로 역함수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e의 x선과 ln x는 서로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x선은 지수함수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럼 ln x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이 곡선하고 안 만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만나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거는. 이렇게 안 만나려면 이 양수 a가 어떤 값의 범위에 있으면 돼.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는데? 요렇게 될 때까지 만나요. 접하게 되는 게 그 경계가 돼요. 접하게. 접하기 전까지는 안 만났잖아. 그죠? 접하기 전까지는 안 만났어. 지금 안 만나야 돼.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결국은 접할 때 요 A 값을 구해줘요. 접할 때 A. 요게 접점이죠, 요게. 자, 접점의 X 좌표를 항상 T라고 두면 빨간 거하고 파란 거는 접한다, 이거.
자, 우리 접한다 하면 쓰는 게 뭔데? 접한다 할때 공식. FT는 GT, F'T는 G'. 항상 접한다. 이게 공식이야. 공식인데 이거를 자꾸 생각을 못해. 접한다 하는 거. 접한다라고 하면 T일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자, T 집어넣자. E의 T는 여기 EX니까 요건 AX에요. AX. AT. 자, 미분에서 T 너도 같아요. E의 T는 A다. E의 T는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라. FT는 GT, F'T는 G'. E의 T, 여기 A라면 A. E의 T, 여기 A라면 그지? 연립해주면 A는 AT, 즉 A를 묶어주면 1-T는 0이. 근데 A는 양수지, 양수. 양수기 때문에 이 t값이 결국은 1이 된다. t가 1이야. 그게 뭔데? 요점의 x좌표가 1이다 이 말이야. 요점의 x좌표. 그러면 요렇게 이게 y골 ex지. 그럼 x가 1이 되면 1,2가 돼. 1, 그럼 a는 뭐가 a냐면 요때 요 기울기가 a잖아. a. y골 ax 할 때 a는 기울기잖아. 그럼 0,0과 1,2니까 기울기는 1분의 2에서 요 기울기, 즉 A는 요 때가 2가 됩니다. 됐잖아. 그 다음 여기에 또 접하는 게 요렇게 있겠네. 원점을 지나면서 요 곡선하고 접하는 게 또 요렇게 있었다. 요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접점이 여기 생겼어? 요렇게, 이렇게 접하도. 그럼 여기 접점이 어딘가 있겠지, 여기. 있으면, 요 접점은 어떤 점이냐면, 요 점이 요렇게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대칭된. 그래서 요 점이 2,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서로 간에 요 상황과 요 상황은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요때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데, 요때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데. 그래서 요 a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접할 때는 교점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접할 때는 빼줘야 되는데. 2분의 1보다는 크고 A, 2보다는 작아. 그 범위에 있을 때 이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거를 왜 이렇게 썼는지. y 꼴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접점도 역시 똑같이 대칭이 돼서 옵니다. 두개다 구하지 말고. 이게 또 실근을 갖지 않을 때, 또 그래프 그리라 이 말이야.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지. 이게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역시 그래프 그리라. 그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좌변 2x-2lnx, 요거를 fx라고. 그게 y 꼴 a하고의 교점이 없어라, 이 말이야. 그러려면 a가 어느 범위에 있으면 되겠는가. 자, 역시 미분. 2-x분의 2. 자, x분을 통분해주면 x-1. 2를 묶어주면. 지금 여기서 x가 양수라는 거 바로 알겠지, 로그니까. 요거는 양수야. 그럼 1보다 크면 양수니까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당수.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1에서 극소가 됩니다.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1에서 극소가 됩니다. 됐죠? 그럼 1콤마 알아보자. 1 집어넣어봐. 이건 0이고 1콤마 2네. 여전히 1콤마 2.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 1콤마 2, 저는 요점이 극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큰 데서만 정의돼 있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돼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2x-2lnx에서 리미터 x가 0 플러스로 가야 돼. 0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알아봐야 돼. 자, 0으로 가게 되면 이건 0이잖아. 그런데 lnx가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x가 0 플러스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가 나와. 이거는 무한대니까 역시 이쪽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면 어떻게 되나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2x-2LLX. 요 식에서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또 어떻게 되나 알아봐. 이 오른쪽 상황은 알아봐. 그럼 이것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모르겠다, 그제? 그래? 또 그래, 보겠다. 2x는 요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LNX는 요렇게 생긴다. 그럼 x, 요,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지. 여기서 빼는 거야. 빼면 이거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빼면 자꾸 길이는 길어지겠지.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돼. 그래서 이쪽은 무한대니까 다시 올라가, 이런 거. 이거 안 알아보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거선을 이렇게 가버린다. 위에 있으면 두 점에서 안 만나잖아.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A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2보다는 작으면 된다.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거는 2의 x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2k. 이렇게. k나 2k는 똑같이 상수. 그래서 요 fx를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요렇게 됩니다. 자, 곡하고 y 골 2k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조사하라. 보자마자 y축 대칭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 돼. x의 마이너스 x는 똑같잖아. 요게 마이너스 x도 요게 x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 대칭성을 자꾸 조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쉽게 풀어. 그 다음, y축 대칭이니까 한쪽만 하고, 한쪽만. 미분해야 되겠네, 일단. ex-2의 마이너스 x. ex-, 여기 ex성 분의 1이지, 마이너스 x니까. 그럼 아까 요건 했으니까. ex의, ex의 제곱이니까, ex-1, ex 플러스. 통분한 게 없냐? 통분해서 이수분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양수잖아요. 그럼 요게 결정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다, 다. 그래서 2x-1이 0보다 큰 요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감소하는 거야. 요거는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지. 거기서 증가하는 거야. 아, 0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네, 증가. 0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y축이 요렇게 있으면. 요 오른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네요.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그럼 0에서 극소가 되겠지. 0일 때 가봐라보자. 0성은 1, 1이니까 0,2가 돼. 0,2가 되는데 그게 극소야. 증가. 이쪽은 요거 대칭을 했다.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지 꺾이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거 알아보는 것이 여기다 극한자입니다. ex 더하기 ex 성분의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거 알아. 이거는 0이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갔거든. 아, 이쪽은 하나씩 올라가면 돼. 또 이쪽은 y축 대칭이니까 역시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요게 2가 된다. 자, 이제 y 꼴 2k가 움직이는 거야, 2k.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2k 값이 2보다는 커버려야 돼. 두 점이니까. 2가 되면 접하니까 한 점이. 그래서 요 K는 1보다 커버림이 된다.